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초로입니다. 오늘은 인생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 정초로. 한번 왔다, 한번 가는 삶이라지만, 올 때는 내가 울고, 갈 때는 당신이 옵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렇게 덧없는 시간의 소용돌이, 그래도 당신과 함께라면 다시 인읍에 빠지고 싶습니다. 인생이 덧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군대에 있었을 때 그렇게 가지 않던 시간이 어느새 50년의 시간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100세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반환점을 돌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5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그저 헛웃음만 나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기억나는 것도 남아있는 것도 없습니다. 나머지 50년의 세월을 살아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눈도 잘안 보이고, 귀도 잘안 들리고, 입맛도 없고, 머리는 왜 이리 자주 아픈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서 앞으로의 50년의 세월이 짧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울면서 태어납니다. 왜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인생이라는 것이 웃음보다는 눈물이 많아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갈때 울지는 않습니다. 그저 입을 꾹 다물고 무표정한 얼굴로 갑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울어줍니다. 불교에서의 윤회사상처럼 우리의 인생은 수레바퀴처럼 돕니다.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불교에서는 다시 태어나지 않고자 노력합니다. 극락으로 가서 영원히 살고자 합니다. 산다는 것은 고행의 언덕을 넘어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관계의 감옥에 갇힙니다. 누구의 자식이 되고, 커서는 누구의 부모가 되어서 그 관계 속에서 아프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관계가 없다면 아프지는 않겠지만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친구를 하나 사귀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50이 넘어서 알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주위에 친구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위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외롭습니다. 외로운 가슴을 서로 안아주면 되는데 시간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그저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가 되고자, 하나의 씨앗이 되고자 오늘도 저는 달립니다. 그 길이 험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달립니다. 그 힘의 원동력은 사랑하는 이의 눈빛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만 옆에 있다면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인생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인생 정처로 한번 왔다, 한번 가는 삶이라지만 올 때는 내가 울고 갈 때는 당신이 옵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렇게 덧없는 시간의 소용돌이, 그래도 당신과 함께라면 다시 이 늪에 빠지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인생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